bitch, I got my niggas and we gon' divide it. And I'ma make niggas respect it, a young nigga grindin'. So much gold around my neck, I look like Mr. T. I say this with all due respect, you not fucking with me. I need somebody to help me, I'm having a problem. Like, should I just put on my gold or should I wear a diamond? 채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포드 쉘비 GT500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한다. 솔직히 저도 포드 쉘비 GT500 같은 경우는 이런 빨간 색상 모델로 처음 소장해보는데 화면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쉘비 GT500 다이캐스트가 꽤 있긴 하지만 이런 빨간 색상 모델 쉘비 GT500은 처음이라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드 쉘비 GT500 모델 한번 전문으로 보시면 요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안개등 그리고 여기저기 보시면 보닛벤트 이런 보닛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머슬카만의 상징이 이런 스트라이프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보로 보시면요 측면보 이런 휠 이런 측면보의 5 스포크 휠이나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보시면 후면부에 이런 엣지 스포일러 후면부에 엣지 스포일러나 이런 듀얼 배기 팁 그리고 이런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를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포드 쉘비 GT500 모델답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일단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드 쉘비 GT500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잘 뽑아주었다 생각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토미카 프리미엄 얼리미티드 제품답게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잘 재현을 해주었을 뿐더러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 버킷시트로 해줬죠. 약간의 세미 버킷시트로 디테일하게 재현해줬고 이런 실내 마감도 역시 토미카 프리미엄 얼리미티드만의 그 깔끔한 내부 마감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이런 조수석 쪽에다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전을 해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역시 세미 버킷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쉘비 GT500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터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역시 이 다이캐스터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도열링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 마감도 훌륭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쉘비 GT500 이 다이캐스터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